2024년부터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 지원이 법제화됐습니다. 생계가 어렵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장례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의 마지막 예우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계곤란 및 무용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 서비스 지원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5개 법률을 제정한다고 오는 13일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 법률은 국가유공자법, 참저유공자법, 고엽제후유증법, 5.18 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등입니다. 이들 법률은 최근 국회를 거쳐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오는 8월 14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장례 서비스 지원 사업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중 용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생계곤란자가 사망할 경우 정부가 장례 지도사 등의 인력과 고인, 빈소, 상주용품, 장의 차량 등 최소한의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는 2018년 시행 첫 회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적용됐으며 2021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총 5천여 명, 연평균 840여 명이 장례 지원을 받았습니다. 장례 서비스는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 후 장례 기간 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상주업체에 신청하면 보훈부에서 선정한 상주업체를 통해 현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용고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관서를 통해 통보하면 됩니다. 보훈부 장관은 장례 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률적 근거 마련으로 그동안 자체 예산 사업으로 진행됐던 서비스를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혹시모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장례 서비스 예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